over. And it's from way back in the one. 자는 따바타입니다. 자르 부탁드립니다. 初めて、韓国のチームでやるんだけど、すごい選手も、元気がいいし、雰囲気はすごいいいし、楽しくやらせてもらってます。今の段階で、評価するんであれば、今の段階のレベルだったらいます。117。やっぱり韓国の選手は体が大きいし、力強いことはできるんだけど、こう、しなやかさみたいな感じがないので、まあそういう ことを伝え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は思います。軽く、覚悟しとけよって。覚悟しとけよ。チョルン橘イルミナ。雰囲気はいいと思いますよ。韓国の選手は力がある。だから面白いと思います。ただその力任せに行ってしまうとやられちゃうかなって気がするけど、ここにいる人でやっぱりその 1軍でやった人たちはいいなと思うし、例えば107番のジョンフンとか、ヒョンソクとか103番ヒョンソクとか、力あるし面白いなと思うし、いい選手はいっぱいいると思います。いや、もうここにいるってことは1軍の試合出れないから、早くそういうとこで、やっぱり1軍でやるんだっていう意識を持ってやっ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じゃ、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육성군 타격코치를 맡게 된 김정혁 코치입니다. 모든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캠프에 베테랑 선수인 가장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인 김홍곤 선수와 김동엽 선수와 이성규 선수가 상당히 팀을 열심히 이끌어주고 있어서 올 시즌 아마 다시 좋은 성적으로 1군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따라오고 있고 아마 지금 저희 육성군 저희 퓨처스 캠프에서는 컨디션 시즌을 위해 맞추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수 육성과 실력 강화도 목적이 있어서 아마 선수들이 상당히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주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자들이 확실히 특히 어린 선수 신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이번 캠프에서는 타구 스피드를 좀 더 강하게 두는 것을 좀 목적을 두고 좀 파워 트레이닝이나 타격을 할 때도 좀 강한 타구를 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퓨처스 캠프에서도 열심히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코칭 스텝도 확실히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맞은 스케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실력 향상을 모두 다 잘 이뤄서 시즌이 되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라서 다 1군 가자.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퓨처스 주루 외야 작전을 맡게 된 박찬도 코치입니다. 지금 현재 좀 아무래도 외야 수비에 있어서 좀 외야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지금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수를 관두고 원정분석 하면서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3년째 이제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선수들 잘 코칭하고 최대한 선수들 뒤에서 서포트 잘하는 그런 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예, 많이 신경 쓸 게 많아서. 오랜만에 2군 캠프를 이제 해외로 나왔는데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잔류군 수비 코치를 맡게 된 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합류했는데 그때 신인 재상이 장민이 두 명을 좀 훈련시키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잘 따라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야수는 진짜 기본기, 항상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제 송구, 그러니까 이제 송구랑 기본기만 되면은 거의 뭐 자기 능력 대비 뭐 수비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 기본기 송구 능력에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 팀의 코치를 시작해서 이 라이온즈로 이제 왔는데, 뭐 제 선수 시절 때도 좋은 기억이 있는 라이온즈 팀이어가지고 지금 맡고 있는 선수들도 기량 발전을 해서 꼭 라이온즈 우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선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올 시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자기 자신을 믿고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플레이 하면서 자기가 목표로 한 이 야구 인생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저도 지도할 테니 좀 자신 있게 야구장에서 밝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스 투수 코치 박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상무에서 2년간 코치 생활하면서 그래도 젊은 선수들하고 잘해보려고 소통 열심히 했고, 저도 이제 초보 코치다 보니까 그때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다른 구단에서 좋게 봐주시고 소문이 좋게 났는지 삼성에서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제일 먼저 연락 주신 삼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최채용 선수나 최지강 선수가 작년 상무에서도 잘 던졌고요. 뭐 최용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로서 잘 던져주고 있었고, 지강이는 중간에서 잘 던져주고 있었고, 근데 상무에 와서 좀 더 기량이 발전돼서 가면 워낙 좋겠고,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분명히 더 좋아져서 아마 제대해서 삼성에 와서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눈길이야 다들 가고, 다 모두 가고요. 제가 올해 보직이 이제 육성 코치다 보니까 좀 신인 선수들한테 좀 시선이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신인 투수들이 다 좋은 투수들이 와서 저 역시도 기대가 크고, 분명 이 선수 중에서 뭐 올해 안으로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1군에 가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감사하게도 2군 선수들도 캠프를 오케나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운동하기 날씨 너무 좋아서 선수들 지금 훈련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선수들이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최대한 본인 장점과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시즌 들어갔을 때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려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말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좋다, 공 좋다, 뭐 잘한다, 일단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예, 좀 뭐 부족한 점은 좀 그래도 다 좋은 쪽으로 일단 얘기해서 본인들이 좀 자신감 많이 찾게끔, 기분이 좀 좋은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여기서 몸을 잘 만들어서 상무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경기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제일 좋아서 잘 준비해 가가지고 상무에서 주전으로 많은 경기를 떴으면은 좋겠고요. 많은 경기를 뛰면은 자연적으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상무에서 주전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No more jersey, just tuxedos.